이건 프랑스우고. 네. 요거 이제 요거는 원래 열려갖고 열리고. 이건 히터라고 부르나? 이거 뭐라고 부르나? 네. 이거 전기 히터? 네, 히터라고. 미제 전기 히터. 이게 대략 몇 년도에 나온? 1960년대, 70년대? 넘죠? 7, 80년 넘지. 7, 80년도 넘은 전기 히터. 이야, 지금 뜨거잖아요. 네. 벌써 뜨겁네. 이런 장마철에 이렇게. 이렇게 틀어놓기 딱 좋네. 어. 아, 컨셉 봐. 이게, 아, 요걸 이렇게. 네. 열정을 따는 거야, 이제. 칠 때는 이렇게 했어. 이야. 안 쓸 때는 이제 그냥 닫고. 아, 이거는 안 쓸 때 이렇게 네. 닫는 거예요? 네. 이 히터가 이렇게 열 받았을 때는 무조건 열어놓은 거고? 네. 아, 근데 끌 때, 꺼서 보관할 때. 네, 먼지 같은 거.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잘 만들었죠? 7, 80년 다 됐으면 그럼 1960년대 정도로 봐야 되겠네. 그 전으로 봐야죠. 아, 1960년대 전. 예, 네, 그 전으로 봐야죠. 미제 히터죠. 지금도 작동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으니. 고장 날 일이 없지, 이게. 참. 고장 날 일이 없지. 그, 아, 또 미제라서. 미제는 100년 써도 고장 안 나잖아요. 고장이 안 나니까 좋다. 하도 잘 만들어서. 네. 잘 만들어놨잖아요. 아, 이 히터로 이렇게, 이 히터를 이용해서 뭐 오징어나 쥐포를 구워 먹어도 네, 네. 가능하겠는데.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겠는데. 네, 이렇게 딱 세워갖고. 혹시 상표가 어디 적혀 있... 아니, 없어요. 아, 오징어가 딸려가지고. 뭐 어디 뭐 페인트로 새겨진 거라든지 한번 있나 한번. 아, 여기 있어요. 오, 네. 바닥에 뭐 있네. 바닥에 뭐 분명히 쓰여져 있구나. 네. 이따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게 뭐? 이게 지금 국내에서도 50년대, 60년대 전기선 아니에요. 요 전기선은 국내 거다. 아니죠. 아니고. 아, 원선이에요. 예, 원선. 원선 그대로 깨져놓고 딱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살아. 요것만 내가 봤는 게 아니야. 쉽게 깨졌길래 나무로 바꾼 거야. 아, 요게 깨져있다. 아, 요거는, 이거는 얼마를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이거 뭐 얼마 받았어요? 이제 소장 값을 따지면은 가격이 좀 나와야 돼. 소장 값을 따질 것 같은데. 딱 열어놓고도 이쁘잖아요, 그냥. 기억나도. 아주 좋아요. 아주 신기하고. 네. 저희 눈에는 아주 신통방통한 것 같아요. 가격을 특정하기가. 그렇죠. 아, 좀 그렇다.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예. 저 유람선이나 무역선 같은데, 상선 같은 거. 나침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 건데, 좀 특이한 게. 아이씨. 와, 나침반. 아, 그렇게 해서 빼는 거구나. 이야. 이게 지금 일본 놈들 하여간 기술 좋아. 네. 뭐든지 뭐든지 기가 막혀. 이게 좀 특이한 게. 오, 와, 이렇게 그렇게 분해가 되네. 다른 거는 이제 가족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잡채는 자석에 들어가 있어. 오호. 오.
자석이 들어가 있고 네. 전구도 있고. 네, 전구도 내가 그저 살린 거지. 아, 전구도 살린 거고. 네. 아, 아니 이 자석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제품에는 이 자석이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이건 특이한 자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거죠. 네, 소장하고 있다 현재. 이게 또 전기를 넣으면은 아 전기를 넣으면 아 이것 내가 220으로 갈았어 이거. 아 이건 220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전기 원래 이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야 이거 약간 열하게 들어오잖아요. 아 이걸 쉬운 건 이제 나온 올라오지. 하하하하하. 이야, 아, 불 들어왔네. 네. 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풍랑 같은 걸 치잖아요. 네. 그럼 아, 배가 아. 이게 노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이대로 움직여주는 거야. 아. 수평을 잡아주는 거지. 아. 그렇구나. 세상에. 아 이건 일제다. 네. 어 마그네틱 컴파스라고 돼 있네. 마그네틱 컴파스 타입. 오호. 이런 제품들은 지금은 나올 수 없지. 이걸 뭐 아 이거 보. 복원을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도 네. 어렵다. 이렇게 구속돼. 사장님이 맥가이버니까 네. 이게 지금 요거 이제 딱 내 이거 딱 가져오면 요 딱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게 다시다 이거죠. 다 네. 어선에 다 이거는 소형 보트. 이건 소형. 소형 보트에 다 아, 보트 요거는 좀 이제 더 큰 거. 또 꼬리 다치실까 봐. 그걸 그렇게 홈을 맞춰서 들어 올리면 어 이렇게 괜찮은 거 이게 잡힌다 이거지 이렇게 네. 잡히고 이제 이거 쇠가 녹슬지도 않는 백철 네. 백철 네? 백철이고 네. 이거는 합금 네. 일제다 이거죠? 일제? 아니요, 이건 유럽 내나 그쪽 거예요. 아, 유럽 그쪽. 네. 저거는 10만 원을, 네.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다시고. 네. 요거는 일제, 요게 바로 일제? 요것도 내나 그쪽 거예요. 아, 거니까. 이것도 유럽 네. 그쪽으로? 네. 요것도 역시 합금? 네. 그리고, 아, 이거는 5만 원 네, 된다 이거죠? 네. 아,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 안 나오죠. 이거는 뭐 장식용으로 써도 되겠네. 네, 장식용이에요. 아, 둘 다 다 장식용으로 좋다. 여기다 딱 칠 넣어갖고 아크릴 같은 거 있죠? 물감으로 그림 같은 거 딱 그려놔도 이뻐. 아, 양쪽에. 아, 딱 장식용으로 딱 그려놔도 딱 너무 이쁘잖아.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변형시키면 되지.